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요. 거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시간으로 투자 유지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의 방시혁, 스케일업 벤처스 박종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분야의 BTS, 그린바이오 이용환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는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이내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여러 그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과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 그 회사를 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VC들이나 투자자들이 질문을 할 때 바로바로 제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VC들이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점들이 한 90%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해놓으면 쉽게 VC들이나 투자자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VC와 친밀감 있게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요. VC나 투자자들은 주위에 여러 투자자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투자를 할 때, 결정할 때 옆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다수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VC하고 정말 친하게 되면 준비된 과정에서 쉽게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해라.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해주시면 진실이 VC나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든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해줘야 되는 그 끝단에 있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결국은 고객인 손인데요. 왜 이 회사 설립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근데 그 회사 설립의 목적이 결국 고객과 닿아있지 않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회사 설립의 목적이 고객의 부분에 이제 닿아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전략으로서는 이제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고 또 찾아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것이 그런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준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오더를 받을 때 써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세이브하고 그들이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음료를 온전히 제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 전략을 또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역에 내렸을 때 부산역 안에서 내 짐을 맡기고 내 체크인 시간까지 그 남는 시간들을 그냥 편하게 관광을 하고 호텔에 가서 내 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레일데스크 서비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그 인지도 1위 호텔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라입니다.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내연기관차 시장에만 포커싱해서 우리의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품이 시장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기능성 소재가 진짜로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적인 것부터 따졌어요. 근데 국내 시장이 그때 당시에 막 활성화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 시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저희는 해외 시장 공략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계약서 같은 서류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해외에 이런 계약을 했고 미래의 매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실제적인 계약서로서 서류로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시장에서 관점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가짜를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계약서라든지 그런 문서들이 있음으로 하여금 더 신뢰성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투자사에서 IR 피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의도, 그러니까 저는 한평 공장에 있는데, 근데 그 다음 그날 저녁이 부산에서 K캠프 데모데이가 있는 날이에요. 서울에 가서 IR 발표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해서 한평 공장에 와서 저희 대표님을 태우고 부산에 있는 증권결제대학원의 본점에 가서 데모데이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한평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1200km 넘게 운전을 했고요. 발표는 여의도 가서 딱 10분 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죠. 10분 하고 답변을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운전해서 4시간을 거슬러 올라왔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이 사업등록증하고 계약서 딱 두 장 들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이 투자를 왜 했지라고 이렇게 다시 좀 반추해 볼 것 같은데 단순히 추상적인 의견이나 그냥 제안을 하시면 어떤 투자자도 그런 제안에는 전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설 수립이 명확하게 돼 있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수립 단계들이 명확하게 그 수치와 데이터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지면 충분히 투자자들은 그런 그 투자 제안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메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우리가 매출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디랑 계약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어디랑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업 현황들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이제 멘트를 주셨는데 두 달, 세 달 계속 그 메일을 받아갈수록 처음에 제시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14개월 만에 또 2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수많은 거절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그 투자자들과의 그 연 그리고 연락 이런 것들을 끊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IR 발표를 하실 때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고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 투자에 대한 회수 전략도 궁금한데 투자해주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 발표가 있어요.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당연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치인 것인데 투자 회수가 안 되는 투자는 모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사소하게나마 회수 전략 혹은 우리가 어떤 이런 매출 계획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이렇게 자금을 리턴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부분들이 같이 녹아진 발표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신흥원에서 하는 뭐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IBK 창공 K캠프를 저희는 활용을 해서 그만큼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거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확정 짓고 난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지었고 저희가 그 투자룸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적으로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요. 거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까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VC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절실해서 찾아왔거든요. 그 언행 하나하나에 마음이 진짜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언행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투자 받은 것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됐으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희가 9군데의 VC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의논을 했죠. 기업이 매출액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100억 좀 넘게 했는데 예상보다 170억인 예상보다도 줄었다. 그러면 이게 조건 등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했으면 좋겠냐들을 상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한테 동의를 이끌어냈고 내년도에 그거 이상으로
그 매출액을 높여갖고 회사할 수 있게, 그리고 목표 2023년도에 상장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화, 꾸준한 대화,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뭐 분기별 보고서만 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상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같이 만나는 과정들을 갖고요. 그걸 계약서에 실제로 명시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그냥 알아서 크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SI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들어보고 우리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혹은 우리의 LP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들 기업들을 도와줄까를 같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진정한 네트워크의 형성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항공사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 주셨고 물 흐르듯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부제가 TEA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투자자와 기업 간에서도 그런 투명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뢰라는 싹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싹 튀어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프로그램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뭐 한 단계씩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증권결제타건, IBK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KDB 산업은행 넥스트 라운드 이런 거를 전체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지, 한 분과 친하면 그분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뒤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